어디 보자, 어디 보자. 띠별 운세를 한번 보자, 보자. 나는 개띠이고, 1994년생이니까, 오늘의 띠별 운세는 좋은 취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유튜브 댓글로 띠별 운세는 왜 2000년대생에겐 제공되지 않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하, 이걸 어쩌지? 취재를 해야 하나, 아니면 취재고 나발이고, 좋은 취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데, 당장 이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행복을 찾아 떠나야 하나. 내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갈 거다. 오늘의 운세 따위에 섣불리 인생을 맡기고 싶진 않으니 진짜 좋은 취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거나 말거나 지금부터 불꽃 취재를 시작할 거다. 띠별 운세는 왜 2000년대생에겐 제공되지 않을까? 온라인 운세 제공업체 8곳을 찾았는데 이중 3곳은 띠별 운세를 1995년생까지만 제공했고 한 곳은 1987년생까지만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들어온 의뢰는 왜 2000년대생에겐 띠별 운세를 제공하지 않냐는 거였지만 나머지 4곳은 2000년대생에게도 띠별 운세를 제공하고 있었다. 두 곳은 2001년생까지 띠별 운세를 제공했고 한 곳은 2003년생, 나머지 한 곳은 2004년생까지 제공했다. 그런데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까?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뭐 건강이라든지 연애라든지 통념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운세 내용이 미성년자한테 맞지 않은 내용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띠별 운세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사주풀이를 한번 살펴보자. 네이버에 오늘의 운세를 검색한 뒤 띠별 운세 말고 오늘 운세에서 나이를 2018년 4월 27일 그러니까 내 나이를 4살로 설정하고 내 짤이에요. 운세 확인하기를 누르니까 애정운에서 정작 당사자간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 잡음이 많을 수도 있다. 이제 4살 배기인데 애정전선에 잡음이 많을 수 있다니 양가 부모님이 너희 너무 어리다며 반대하실 거라는 의미일까? 재물운을 보면 가족과 친구의 조언이 로또 당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4살인데 로또를 하라고? 예시가 좀 많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너무 어리면 통념적인 운세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다. 4살 배기가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혈기 왕성한 나이에 건강 조심하라고 하거나 대부분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물운 얘기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운세 업체들은 가급적 성인을 대상으로 띠별 운세를 제공한다. 이런 경향은 오래전부터 지면에 띠별 운세를 제공했던 신문사의 경우 더 뚜렷했다. 10대 종합 일간지와 주요 경제지 등을 다 살펴봤는데 지면에 띠별 운세를 제공하는 신문사는 조선, 중앙, 동아, 서울, 한국, 세계, 매경 등 7곳이었고 이 중 2000년대생에게 운세를 제공하는 곳은 제로. 신문사에는 띠별 운세의 연령을 늘릴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했는데 바로 한정된 지면. 지면이 한정돼 있어서 연령층을 못 늘리는 거 오케이. 그럼 연령층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문을 보는 독자층이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낮추기 힘들다고 했다. 지면 신문 보는 연령층 자체들이 조금 뭐 나이도 좀 있으시고 또 운세를 보는 집이 또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이 넣긴 또 이렇게 지면에 한계도 있었고. 오늘의 운세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많진 않을 거다. 다들 재미삼아 보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운이라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감이 생기고 아군이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한 것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겠다. 이게 당신의 오늘 운세다. 장난 아니고 진짜.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이며 항상 기분 좋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니 주변 사람들도 당신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신체적으로는 좋은 컨디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신에 활력이 솟고 운기의 흐름이 상승 곡선의 최고조를 타는 날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의 당신이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하루를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모든 버전 실시간 콘텐츠는 실시간이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왜 하는 건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